그날은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모두가 들떠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여인의 나이는 고작 38.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의 마지막 숨을 앗아가버린 걸까요?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3년 9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날이었지만 신고받은 경찰의 출동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 이현미 씨는 성폭행을 당한 듯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시신 곁에선 담배꽁초를 비롯한 물적 증거들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이는 피살자의 남편 조영진. 조영진 씨는 무참히 쓰러져 있는 아내의 시신을 목격한 뒤 반쯤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기 좀 괜찮으세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무척이나 깊어 보였습니다. 형사님, 저희 애들 아직 어립니다. 막내는 아직 돌도 안 지났고요. 범인 꼭 좀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의심 가는 사람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상심이 큰 남편 조영진 씨를 상대로 경찰은 일단 기초적인 조사만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당신이야. 남편분, 그래도 조사는 해야겠죠. 아내가 죽었으면 제일 용의자는 남편이지. 일단 주변 CCTV부터 확보해놓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수사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 주변에 흐트러져 있는 그걸 모든 걸 봤을 때는 성폭력이라든지 강도를 위장한 살인사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원안 쪽에서 많이 관점을 갖고 우선 피해자 주변부터 수사를 하게 됐거든요. 수고하십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경찰입니다. 옆집 살인사건 때문에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제 어떻게 현장에 가시게 된 거죠? 아니, 한밤중에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누구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 글쎄 옆집 남자더라고요. 뭔가 경황이 없어 보이길래 제가 같이 가줬는데. 사건 당일 피살자 남편 조영진 씨 손에 이끌려 현장에 갔을 때 이현미 씨는 이미 불귀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미엄마! 미엄마! 아, 글쎄 현미 씨가 죽어있더라니까요. 근데 옆집하고는 가까우셨나 봐요. 아니 뭐 그냥 옆집이죠. 아,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요 며칠 전에 요 앞에 미장원을 냈어요. 아, 제가 또 그 자리를 알아봐줬고요. 목격자 박상일은 피살자 이현미와 단순한 이웃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아, 진짜 이게 명당 자리인데 사장님 진짜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 가격에 이거 못 얻어요. 아, 내가 그의 증언에 의하면 아파트 상가의 목 좋은 자리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얻은 덕분에 피살자 이현미 씨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머리도 거기서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미장원 자리를 알아봐줬는데. 아니 장사 잘 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저 사장님, 예.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예. 오늘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옆집 남자 박상일이 피살자 이현미와 최근 들어 부쩍 가까워진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피살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 김혜숙 씨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따님은 사위분과 사이가 좋았나요? 우리 사위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딸이 애 낳느라 닫았던 미장원을 다시 열었어요. 여보 나 갔다 올게요. 어, 갈라고? 응. 아, 오늘도 이쁘네. 당연하지. 어? 누구 와이프인지 참 이쁘다. 그럼. 누구 만나러 가? 연희직과는 달리 아내는 바깥 일을, 남편은 집안일을 했어도 둘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우리의 말로는 영진이 걔가 착해서 집안일도 곧잘하고 얘도 잘 보살핀다 하더라고요. 요즘엔 복도방 공부 뭐라 하더라? 응, 공인중개사 그걸 시작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저희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안 힘들어? 그렇죠. 언제 잡게? 좀 더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 딸 내외의 금수는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며 이현미 씨의 친정어머니는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모가 알고 있는 사위 조영진은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남자였습니다. 그 따님이 그러면 주변 분들하고는 어땠나요? 실은 최근에 옆집 부동산 아저씨랑 우리 딸이 대판 싸웠어요. 그 사람이 복비를 엄청 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그냥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아, 물고 달라고. 못 준다고요. 아, 달라고. 못 준다고요. 아, 달라고. 못 준다고 아저씨. 아, 달라고. 간단하냐고. 선배님, 담배꽁초 DNA 결과 나왔습니다. 어, 줘봐. 피살자 이현미 씨의 시신 곁에서 발견됐던 담배꽁초를 기억하십니까? 어? 박상일이 옆집 부동산 박상일. 어? 근데 성폭행 당한 적은 없네. 어쨌든 사건 끝이네요. 집안에는 흡연자가 없었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추정됐던 담배꽁초. 그 DNA의 주인공은? 박상일 씨. 예. 당신을 이현미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예? 아, 나와요. 자. 아, 왜 이러는 거 나한테? 자. 아! 자. 당신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그는 정말 이현미 씨를 죽인 범인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당신 지금 완전 범인인 거 알지? 아, 알리바이 증명 못하면 이대로 감방 가는 거야. 알아? 빨리 사실대로 얘기해봐. 뚜렷한 증거 앞에서도 부인을 일삼던 용의자 박상일 씨.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 밝히기를 꺼려했는데요. 사실은요. 아, 그 마누라가 알까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아, 그 출산 마사지 불러도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 확인해 보세요. 그 확인해봐. 네. 추석 명절을 세우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본가로 보낸 뒤 남부끄러운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선배님, 아, 맞다는데요? 총 100만 원 결제했고 같이 있었다는데 하루 종일 나가지도 못하겠다는데요? 아, 그 봐요, 그 내 말이 맞잖아요. 아, 이걸로 혐의가 풀린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 내가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죽은 미아 엄마랑 그 언니 동생 하는 1601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랑 그 돈문계로 좀 얽혀있다고 들었거든요.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의도에서였을까요? 박상일이 뜻밖의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피살자 이현미와 친자매 이상으로 지냈던 아랫집 여자 선세영과의 사이가 최근 급격히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안 되나?
선세리. 그녀의 집으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